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다시 하십니다. 박수 주세요. 네, 인사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우리는 달샤벳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이곳의 온도가 한 20도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. 여름 누진제가 생각이 나고 갑자기 에어컨이 생각이 나고 저만 그런 건가요? 여러분도 마찬가지죠? 아, 오늘 달샤벳 또 어려운 걸음 해주셨는데 잘 지내셨죠? 네네, 저희 지금 컴백한 지 4주차가 되어서 열심히 방송활동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진짜 근데 7년차 걸그룹이라고 여기 적혀있네요. 벌써 네네. 그렇게 됐어요? 네. 7년 차. 내년이면 7년 차구나. 네. 네.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주변에서 할 거 아니에요. 7년 차 걸그룹 지금 막 얘기 나오는데 달샤벳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? 일단은 참 잘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7년 동안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잘 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 저희 스스로 되게 대견한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동안에 사실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생각나는 것들도 일만큼도 또 사랑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과 사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일과 사랑이요? 반드시 하나를 해야 돼요. 아, business 네. versus 영어 쓰네 갑자기. 생각하는 거예요. 이게 영어 쓰면서 머리로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생각하는 건데 어떤 걸 결정하시겠어요? 일과 일이죠. 사랑. 일이요? 저도 네. 일이요. 왜냐면은 저희가 예.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일함과 동시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. 일과 사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. 예. 저는 사랑이요. 수빈 씨만. 네, 저는 사랑을 선택할 겁니다. 예. 네, 왜요? 이유는 안 들을게요. 아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닙니다. 아, 사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. 아,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. 그래서 예.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은 항상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예, 예, 알겠습니다. 예. 아,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교과서적인 뻔한 멘트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그래도 수빈 씨가 얘기하고 달샤벳이 얘기해 주니까 기분 좋죠? 자, 이제 달샤벳을 저희가 매일매일 볼 수 있고 우리가 맨날 사랑받고 싶잖아요. 사랑받기 위해선 이분들의 또 무대를 청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곡은 어떤 곡입니까? 네, 지금 저희가 굉장히 핫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곡인데요. 여러분들이 모두가 공감을 해주실 만한 가사가 특징인 곡이니까요. 많이 들어주시고요. 금토 1 들려드릴게요. 박수로 맞아주세요.